어젯밤 9시 20분쯤 대구 북구 동호동의 한 조경시설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인력 90여 명과 소방차 3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현재는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업체가 넓어 잔불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며 완전히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